제시카. 제시카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오.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홍진님 어서오세요. 자, 베이스를 이렇게 딱 발라줘요.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이렇게 말려줍니다. 이렇게 말려줘요. 자, 이렇게 디프렌치 식으로. 그래서 디프렌치는 네 손가락만 할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핑크를 발라줍니다. 얘부터 투콧을 해줍니다. 투콧. 삐져나온 거는 나중에 우드 스틱으로 다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전에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렇게 마무리 해줘요. 끝에를. 그다음에 엄지, 엄지, 엄지도 이렇게 하고 이 갈색으로 갈색. 갈색으로 네 번째 손가락은 풀코트로 해줄게요. 풀코트. 풀코트로 이렇게 해줘야. 네, 여기는 디프렌치. 프렌치로 이렇게 해주고 도트를 찍어줄 거야. 도트. 도트를 찍어줄 거예요. 도트. 도트를 찍어줄 거예요. 좀 덜어요. 이쑤시개 계신 분은 이쑤시개로 도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쑤시개 없잖아? 내가 지금 이쑤시개가 없거든. 그래서 참빗 있죠? 이거 일자빗. 일자빗을 꼭다리에다가 할 겁니다. 일자빗으로 새끼부터 새끼부터 떨려. 너무 작게 하면 안 돼. 너무 작게 하면은 안 이뻐. 찍혔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것도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엄지도. 엄지도, 엄지도. 핑크로. 근데 귀여운 거야, 귀여운 거. 그래서 핑크, 핑크 도트. 그리고 이게 간격을 여기 끝에도 있죠, 끝에. 너무 동그란 것만 찍지 말고 반쪽짜리도, 반쪽짜리도 찍어줘요. 반쪽짜리. 반쪽짜리도. 아이씨, 번졌어. 반쪽짜리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반대쪽도. 반쪽짜리도 이렇게. 뭔 얘긴지 알겠죠? 너무 동그란 것만 찍으면 안 되고, 반쪽짜리도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야지 길어 보여, 손이. 이거 봐. 반쪽짜리도 그려주는 거야, 반쪽짜리도. 반쪽짜리도. 있어요. 다 팔아. 이것도. 이것도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얇은 붓으로 돼 있어서 그 일반 샵 같은 데 가면은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스킨푸드에 있는 타코트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타코트. 리본드 거기 네일몰 가면 500원, 한 봉지에 500원에 팔아. 아,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빨리 마르는 걸 도와줍니다. 빨리 마르고 파츠걸루로 내가 빨리 해. 위에서 이렇게 파츠걸루를 찍어서 래피 드라이. 래피 이렇게 나와? 네.